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2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한 2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2천억 찍었습니다. 2082억 코스피 매수해서 코스피 플러스 0.14%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15로 돌아섰습니다. 왜? 자,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좀 처졌는데요. 전일 좀 많이 상승한 그 여파도 좀 있겠죠. 자, 선물도 오늘 외국인은 한 1038억 1038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가 그냥 그만한 수준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콜옵션 외국인 29억 사면서 지수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인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여기 오늘 저점만 깨지 않으면 양호한 흐름 아니겠나 했는데 이 양이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겠으나 자, 오늘 좀 저항받아야 될 자리에서 스무스하게 저항받았으니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일 2.몇%입니까? 2.2%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좀 안 맞았고요. 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강세였고요. 자, 조선주, 야, 강세. 선박 수주 소식, 그리고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가, 이런 뉴스들을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쳐다봐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로님, 열공님, 생각대로님, 자유님 반갑습니다. 생각대로님 삼바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는 현대건설이 살짝 쉬어가는 틈을 타서 GS건설이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GS건설 다시 관심 종목 상위권으로 제가 좀 옮겨놨는데 나중에 좀 보기라고요. 철강 살짝 쉬어가고 자동차 약세에서 오늘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참 스펙타클합니다. 그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플러스권 유지하지 못하고 또 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야, 그죠? 남북 경협도 오늘 좋은 사람들 제외하고 약세. 자, 화학주가 좀 약세. 자, 시장 전체적인 상황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상위, 여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자, 4 그랬습니다. 4 그러고 3이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자, 3만원 내려가겠다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생각 유효합니까? 외국계 갑자기 싹쓸이가 들어오네요. 공매도 때리라 그랬어요. 손실점은 낫겠네. 공매도 때렸으면 3만원 안가고 46,000원 올라왔네. 자, 디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순화해서 삼성전자 요즘 별로 안 좋던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보기엔 삼성전자 3만원 갈 것 같은데 함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일 강하게 뚫는 장대 양봉입니다. 47,000원까지 여러분들 홀딩하십시오. 47,000원 1차 목표치고 여기서 밀리는 음봉 넣으면 절반 매도, 그리고 20일 인근까지 눌림목 주면 절반 팔았던 거 다시 매수 전략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60일 지지하면 별 무리 없다. 자, 우리 양양이가 들고 있는 LG화학 좀 올라야 되는데 저 오늘 약간 외국계 매도인데요. 아직까지 마지노선은 지키고 있다. 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내일 한 번 더 치고 가서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다시 바톤 터치하면 LG화학이 바톤 터치하면 포트폴리오는 굿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까지는 버틸만 하다. 삼성화재 양봉 박았어요. 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다.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왔고요. 무리 없습니다. 60일 안 깨면 아무 무리 없어요. 여기서 사서 한번 팔아먹고 다시 재매수 들어간 겁니다. 네이버 장중스팟에서 사라 그랬어요. 사라고 한 이후에 안 밀렸습니다. 닥터K가 포인트가 비교적 좋은 게 이렇게 추세 돌려내고 외국계 사는 거 확인하고 하니까 잘 안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종목 나오긴 해도 여기서 내일이라도 턴 한번 넣으면
순환매 형식으로 다음 타자로 한번 더날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다. 외국계.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세는 좀 들어왔으나 별물이 없습니다. 현대차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20일의 저항, 그리고 위에 60일의 저항이 있습니다. 113만 원대, 여기에 저항이 조금 있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크게 상승하고 적당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다. BMW 사태를 봤을 때 현대차에 결코 나쁜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쟁업체가 잘못되면 반대 업체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좀 곱게는 써야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3만 원대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그 이후 조금 조정받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으니까 중장기로 아무 무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 야, 하루 좀3% 이상 오르더니 오른 거다 반납했어요, 지금. 자, 그러나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니까 보합 정도권입니다. 자, 내일이라도 반등 시도 넣으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1차 매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1차 매수권역보다 약간 한 2천원 정도 밑이겠네요. 별물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전략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잘 선택하셨으리라고 믿고, 자세한 전략은 바이오, 삼성, 세티론 삼형제와 바이오 분석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계 매도가 약간 나오긴 했네요. 그리고 지금 관심 있는 종목 중에 삼성전기, 이야, 대박 날랐고요. GS건설이 여기를 올라타고 눌림목 주면 47,000 정도까지 오면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매매 가능한 분은 올라탈 때 같이 할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은 빨리는 하지 마세요. 올라탔다가 눌림목 줄때 46,000원 인근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외국계가 계속 사요. 이것이 GS건설이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 봐서는 오늘도 외국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다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박스권 이탈한 순간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 박스권 올라타고 눌림목 주면 접근할 겁니다. 건설주 중에 GS건설, 현대건설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자, 올라타고 눌림목 주면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야, 그럴 것 같아. 지금 사면 좋지 않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상승 초입 패스하고 눌림목 줄때 따라가는 그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또 비실비실하면 횡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핵심 종목 중 윗부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LG유 플러스,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자, 복많은 김 여사님 계십니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 여사님, 나중에 25만 원 오면 적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SK텔레콤, 외국계 그냥 싹쓸이 하고 있어요. 빠르게 가능한 분은 내일 양봉 쓰면 쫓아가도 돼요. 전고점 26만 5천원까지 노리고 가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밀린다, 샀는데 밀린다, 끊고 나와도 되고요.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가고, 여기서 2차 매수해서 그 다음 상황 살펴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주 랠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숨 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상황 잘 지켜보고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유경님,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신라젠 말고 안트로젠인가? 그 얼마에 샀는지 올려보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리세요. 백수평생님, 금융투자 어제 오늘 대량 매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금융투자 그렇게 분산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기관, 외국인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에 보면 금융투자 있고 뭐 투신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연기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 말씀대로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좀 매도가 많았다 이런 것 같으면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전체의 상황만 좀 보시라. 기관이 많이 팔았다 안 팔았다 그렇게 접근하셔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주님 인사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안트로젠 매수가가 12만 36원. 언제 샀는지도 올려주세요.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올리실 분 올리세요. 21분 계시네. 자,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자, 아까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경협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특징할 만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트레이트로 좀 올랐다. 그러면 자, 내일 정도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바톤 터치를 어느 업종이 하는지 내일 잘 보시고. 그래서 닥터케이가 포트폴리오 쫙 뿌려놨어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 정도 뿌려놨어요.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적당하니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꾸리고 가는데, 자, 지수 반등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닥터K가 60% 70% 이상 빠르게 대응 가능한 분은 100% 채우고 가자 그랬어요. 자,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한 4% 이상, 4.5% 이상 올랐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닥터K가 포트폴리오 확충하자, 늘리자 했는데 틀리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돼요. 위로 20일 위로 뛰어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고, 밑으로 좀 처진다면 적당하니 또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자, 서율님은 왜 웃죠? 크크크크크크 왜 웃죠? 쓸데없이 웃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7월 중순 물타기 좀 했다. 한화 하나도 매수 단가 올려보십시오.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자, 전체적인 업종 대표주들 마무리하자면 오늘 바이오 제약 스펙타클하게 올라가다 상승폭도 반납하면서 끝났고, 남북경협은 좀 쉬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IT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주가 좀 강세였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죠. 카페 24. 그러니까 뭐 매수로 어떻는가 아니면 그냥 궁금하다는 겁니까? 안트로젠을 123,000원. 야, 123,000원이면 물타기까지 했댔죠.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딱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16,000원에서 23만원 갔어요. 오래도 안 걸렸습니다. 한 6개월 맞습니까? 아, 몇 배가 올란 겁니까? 엄청 많이 올랐는데 뒷차를 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박 오르고 밑으로 푹 빠졌을 때 사면 별로 안 좋아요. 언제 좋다? 매수 타이밍을. 자, 이렇게 상승 초입에 사든지 아니면 적어도 여기 정도 눌림목 주는 여기 정도 아니면 사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아니면 진짜 못 사요. 저는 못 삽니다. 진짜로. 물론 하면 하겠죠. 닥터K 해외 선물 전문인데 해외 선물은 뭐 여기서도 사고 팔고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께 정석적으로 사라 하는 거는 여기 동그라미 치진데 아니면 살만한 데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사셨으니까 물타기는 여기 인근 더 앞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세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스무스하게 조정받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깨졌어 이러면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가 흐름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25,000원에서 23만원이니까 몇 배가 올란 겁니까?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죠?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10배 넘게는 아니고 한 9배 올랐겠네. 그러면 뭘 먹을 게 있겠다고. 그죠? 9배 올랐는데 곱하기 많이 토해냈어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단 그렇고, 자, 이후 추세에 대해서 그러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인근은 자 깨지는 12만 3천원 샀다 했으니까 여기 인근에 사고 추가 매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꺾였어요.
그리고 근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네 최근에. 그죠?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 20일 돌파했어요. 이것도 바이오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코스닥이고 제약이네, 그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급등, 작년과 올 초반까지 급등한 바이오 제약주들 이제 조정받을 만큼 받고, 아, 반등 지금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여기 78,000을 깨게 되면 안 되고 단기 박스권입니다. 이것도 109,000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밑으로 77,000 밑으로 깨면 거기까지 기다리셔도 안 돼요. 손실 커지니까 21선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 위에 강한 저항대일 겁니다. 107,000, 109,000원. 거기를 넘어가야 20, 12만까지 시도 나오거든요. 한 번에 넘어가긴 힘들어 보인다. 왜?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20, 60일과 120일 뭉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횡보로 횡보에 가까운 선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릴 때 20일 안 깨고 반등. 그러니까 조정은 가볍게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10만원 돌파 이후에, 그러니까 11만원 돌파 이후에 적당히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는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것은 현재는 장담은 못합니다. 이 박스권 잘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방송에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면 중간중간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한화. 솔방울님이 한화라고 올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고 기아차 이야기 하셨네. 그러면 하나 넘어가고 기아차 해볼게요. 기아차 32,000원 언제 매수하셨죠? 하나는 31,900원. 그럼 하나 먼저 할게요. 기아차는 나중에 뒤에 합니다. 하나는 3만 1900원. 카페 24, 16만 120원. 땅굴 파고 있다. 완식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웃어가 같이 웃음 났어요. 채팅방 들어오는 법. 카카오톡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닥터K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비번 제가 그 이메일 남겨드렸죠. 그 비번 치고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제 메일로 답메일 하나 남겨주십시오. 본인의 직업, 나이, 거주지, 투자 규모 그런 거좀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 됩니다. 그리고 채팅방 들어와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팀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수익 중이다. SV 발음 좋죠? SV V 아니죠? 인베스트먼트 그거 남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매수가 하고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어요. 잠이 와가지고요. 아침 너무 일찍 깨가지고 조금 이해하시고 자 김완식님은 사이판에서도 제 방송 시청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으로 모셨습니다. 무료 채팅방입니다. 한번 들어와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른 무료 채팅방하고 뭐 비교가 되는지. 돈 10원도 안 받아요. 근데 딴 데서 30만, 50만 받는 것보다 절대 모질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어요. 자, 추가해서 계속합니다. 하나. 잠깐만요. 오늘의 주식시장 잠깐 끊고요. 종목 상담으로 전환해서 방송 이어나갈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계십시오. 방송만 녹화만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요. 종목 상담 그리고 아침에 아침에 방송 장중 방송 마치고 또 방송 무료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